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계 제9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결혼 행진곡이 나오는데 악보 맨 끝에 보시면은 DC Alpine라는 말이 나옵니다. DC Alpine는 Da Capo Alpine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피네가 어디 있냐면은 결혼 행진곡 네 번째 줄 끝에 피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줄인 피네에서 맞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스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가 솔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솔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가 다가 되죠. 시 도 레 미, 파, 솔. 다시 한 번 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그러면 결혼 행진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계를 다시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가 도가 됩니다.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 줄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예, 이제 그럼 도레미송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레미송은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샵과 플랫이 나옵니다. 샵이 뭐냐면은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를 보세요. 라, 레, 미, 파, 솔, 라, 시. 이 파 앞에 우물정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우물정자를 샵이라고 불러줍니다. 원래 파의 위치가 도레미 파, 여기가 파가 되는데 샵이 붙어버리면 한 칸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가 파 샵이 됩니다. 샵은 한 칸이 오른쪽으로 음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시, 미, 파, 솔, 라, 시, 도 나와있죠. 마찬가지로 파 앞에 우물정자 샵이 붙어있고 솔도 샵이 붙어있습니다. 자, 파는 여기가 원래 파인데 샵이 붙어서 한 칸 더 올라가는데 솔은 원래 여기가 솔이죠. 3번 개방면 하나 더 올라가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솔샵이 됩니다. 한 칸 더 올라간 거죠. 여기가 파샵, 여기가 솔샵입니다. 여기가 파샵, 여기가 솔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것이 나오는데 플랫이란 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도, 시, 시, 라, 파, 시, 솔, 도. 그 부분에 자, 원래 시가 여기인데 앞에 B자 모양의 플랫이 붙어버리면 반음이 떨어집니다. 샵은 올라가는 거, 플랫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내려갈 수는 없죠. 올라가는 것만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내리느냐. 여기도 시지만 3번 줄 한번 보세요. 3번 줄이 여기가 솔입니다. 그죠? 솔, 라, 시. 자, 이 시나 2번 줄 그냥 친 시. 자, 두 개를 같이 쳐보면
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 3번 줄에 있는 C를 갖다가 반음을 내려주는 거죠. 여기가 바로 C 플랫. C가 반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 라,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 한 번 더 됐죠? 자, 그럼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시, 미, 파, 솔, 라, 시도 그 부분도 파샵과 솔샵을 다 같이 올립니다.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시, 시, 라, 파, 시, 솔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도레미송을 전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송이었습니다. 오늘 1단계 9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계 제9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결혼 행진곡이 나오는데 악보 맨 끝에 보시면은 DC 알피네란 말이 나옵니다. DC 알피네는 다카포 알피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피네가 어디 있냐면은 결혼 행진곡 네 번째 줄 끝에 피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줄인 피네에서 맞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스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가 솔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솔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가 라가 되죠. 시, 도, 레, 미, 파, 솔. 다시 한 번 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그러면 결혼 행진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계를 다시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가 도가 됩니다.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 줄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예, 이제 그럼 도레미송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레미송은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샵과 플랫이 나옵니다. 샵이 뭐냐면은,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를 보세요. 라, 레, 미, 파, 솔, 라, 시. 이 파 앞에 우물정자가 붙어있습니다. 이 우물정자를 샵이라고 불러줍니다. 원래 파의 위치가 도레미파, 여기가 파가 되는데 샵이 붙어버리면 한 칸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가 파 샵이 됩니다. 샵은 한 칸이 오른쪽으로 음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시, 미, 파, 솔, 라, 시, 도 나와있죠. 마찬가지로 파 앞에 우물정자 샵이 붙어있고 솔도 샵이 붙어있습니다. 자, 파는 여기가 원래 파인데 샵이 붙어서 한 칸 더 올라가는데 솔은 원래 여기가 솔이죠. 3번 개방면 하나 더 올라가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솔샵이 됩니다. 한 칸 더 올라간 거죠. 여기가 파샵, 여기가 솔샵입니다. 여기가 파샵, 여기가 솔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것이 나오는데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도, 시, 시, 라, 파, 시, 솔, 도. 그 부분에, 자, 원래 시가 여기인데 앞에 B자 모양의 플랫이 붙어버리면 반음이 떨어집니다. 샵은 올라가는 거, 플랫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내려갈 수는 없죠. 올라가는 것만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내리느냐. 여기도 시지만 3번 줄 한번 보세요. 3번 줄이 여기가 솔입니다. 그죠? 솔, 라, 시. 자, 이 시나 2번 줄 그냥 친 시. 자, 두 개를 같이 쳐보면 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 3번 줄에 있는 시를 갖다가 반음을 내려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시, 플랫. 시가 반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 라,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됐죠? 자, 그럼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시, 미, 파, 솔, 라, 시도 그 부분도 파샵과 솔샵을 다 같이 올립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시, 시, 라, 파, 시, 솔도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도레미송을 전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레미송이었습니다. 오늘 1단계 9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